예, 안녕하십니까. 저의 그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거골 골연골 병변 OLT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수술 및 마취를 국소 마취로 하는 분들은 국소 마취 설명도 이제 같이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골 골연골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에서 족관절 활액막염, 만성 활액막염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된 경우에는 거골 골연골 병변뿐만 아니라 족관절 활액막염을 같이 수술하는 거고, 만약에 족관절 활액막염이 없을 경우에는 거골 골연골 병변만 수술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술 치료 동의 및 시청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차단 국소 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이 동영상의 후반에 마취 동의 및 시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혹시 허리 마취나 전신 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취 동의서를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환자분의 등록번호,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에 생년월일이죠. 그리고 뒤에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째, 1이나 2, 3이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단 및 수술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거골 골연골 병변을 수술하기 위해서 본 수술 동의서를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양측인지 없으면 없겠네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수술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는 수술 전에 MRI나 이학적 검사장에서 족관절 활액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이런 활액막염, 이런 이제 염증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관절경화 시술을 하면서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 없음을 표시하고, 또한 족관절 활액막염뿐만 아니라 경골, 비골, 거골, 이 족관절 주위에 경골, 비골, 거골, 요 주위에 골극, 뼈가 이렇게 우짜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골성 충돌 증후군이라는 뼈끼리 부닥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이런 것들도 통증의 원인이 된다면 이 수술도 함께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양측 없음. 기타 다른 뭐 족관절 주위에 다른 게뭐 울주머니가 있다거나 다른 골격이 다른 원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 있다고 하면 같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설명 잠깐 보시면 여기 뼈에 보면 요렇게 색깔이 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제 약간 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MRI에서 뭐 요 모양이고요. 요 모양이고 이제 MRI 찍고 나면은 거골의 일부분이 괴사됐다고, 뼈가 괴사됐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는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게 있는데 평생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40살, 50살, 60, 뭐 하시면서 평생 자주 접질리지 않은 분들은 평생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운동이나 좀뭐 달리기, 등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조금 더 빈번하게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시면 통증의 원인이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 통증의 원인이 이 거골 골연골 병변인데, 이게 거골 골연골 병변이 맞다. 그리고 오래됐고, 그리고 자주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목 주위를 자꾸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꺾어보고, 당겨보고 해서 이런 족관절 활액막염이 있는지, 엑스레이나 뭐 CT 같은 거 봐서 이런 골극이나 골성 충돌 증후군 비슷한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관절경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짧게 구멍을 뚫고 짧게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로 이 발목 안에 이 관절을 보는 겁니다. 카메라로 이 발목 안에 관절을 봐서 이런 활액막염, 이제 활액막염이 만성 활액막염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긁어내는,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있는 경우는 뼈도 이렇게 깎아냅니다. 뼈가 이렇게 뿌쭉뿌쭉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연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골을 이제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요. 연골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 이 연골을 무릎에 있는 연골로 바꾸는 수술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연골을 떼서
여기다가 이식이라는 골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단 및 수술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족관절 활액막염이나 유리체 골극 등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먼저 합니다. 활액막 제거술을 먼저 하고 유리체나 골극 제거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이제 거골 골 연골 병변을 수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줄일게요. 이렇게. 자, 먼저 이제 활액막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활액막염이 없으면 바로 입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만약에 활액막염이 있다, 그럼 활액막 절제술과 그 뼈가 오자라거나 뼈 그 연골 같은 게 부유물이 있다, 그러면 유리체, 그리고 뼈가 오자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 검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관절경을 안으로 보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경 삽입구를 보통 두 개 정도 만드는데, 필요한 경우는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고, 이 길이는 1cm보다 조금 안 돼, 1cm 내외로 이제 절개를 해서, 요게 이제 1cm 조금 안 돼요.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카메라나 수술 도구를 관절에 삽입하여 관찰하여, 관절경적 활액막염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내 골편이나 유리체가 있거나 골극,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골성 충돌하고 같은 말이라고, 비슷한 말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긁어내는 소잡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리체나 골극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 개, 두 개 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너무 뒤에 있거나 앞에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뒤가 안 닿거나 그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한 번 더 관절경 삽입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 막 안에 있는 골극이라든가 아니면 유리체가 막 2cm, 3cm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피부가 아까 1cm 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1, 2cm를 더 쨉니다. 그래서 그 더 째서 거기서 이제 부유물이나 골극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활액막염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거골 골 연골 병변. 이제 거골 골 연골 무혈성 괴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OLT라고 합니다. Osteochondral Region of Talus 이렇게 하는데요. 이 거골 골연골 병변 수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이 미세절골술 또는 다발성 청공술이 있고요. 2번이 자가골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골연골 병변이 있는 거의 80~90%의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이 수술. 너무 막 골연골 병변이 너무 커서 막 4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 너무 커서 이 수술이 도저히 성공 확률이 낮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 수술을 먼저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돼 있어요. 원칙처럼.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2번 보시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주로 큰 골연골 병변이나 또는 이미 1, 2회 한두 번 이 1번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미 1, 2회 미세 골절술이나 다발성 청공술 수술을 받은 경우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하는 게 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수술을 받으실 거고요. 환자분이 수술 동의서에서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특별한 기구를 필요로 하는 거고, 이미 환자분은 연골이 너무 골연골 병변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미 이거를 한두 번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이 수술을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88, 89%에서 90%.
거골 병변 노출 부위에 병변을 제거합니다. 관절경으로 봐서 연골이 덜렁덜렁한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긁어내서 제거를 하고, 연골 아래에 있는 뼈를 거골화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듬어서, 송곳 같은 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걸로, 가느다란 드릴 같은 경우로 송곳으로 거기를 분지러뜨려요. 콕콕 찍어서 미세 골절술을 하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게 있어요. 윙윙 드릴 같은 걸로 여러 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미세 골절술 또는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부분 시행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온 게 굳어서 떡이 지고, 떡이 지면서 그게 섬유화가 되면서 섬유연골로 변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나 부분급여 항목이 일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연골 형성 촉진제, 연부조직 결손 보충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리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뼈를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오게 하고, 그게 피떡이 굳으면서 섬유화되고 섬유연골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3주 4주간은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발목을 움직여도는 되는데 체중을 디디면 이 피떡 쪄서 섬유화가 되고 연골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착상이 안 되고 막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절골술 다발성 청골술을 받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3주, 최소 3주에서 4주는 막 딛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미세절골술 다발성 청골술, 되게 간단한 수술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왜 하냐? 미세절골술 다발성 청골술을 하신 분들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미세절골술 다발성 청골술 하기엔 너무 큰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차선책이냐면, 골연골 이식술이 필요할 경우, 이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술 도구가 필요하고, 이게 좀 가격이 좀 돼요. 보험이 되나? 하여튼 이 가격이 좀 됩니다. 몇백만 원 되는데 일부 보험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무릎이나 거골 등에서 자가골 연골을 채취해요. 즉 발을 수술을 하는데 무릎이나 다른 데서 골 연골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릎이나 다른 거골 있는 데에서 어쨌든 칼을 한 군데 더 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골 채취 부위, 무릎이나 거골 같은 데 뗀 데에서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즉 자가골 연골 채취 부위에서 흉터 및 부분적 통증이 수술 후의 결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처음부터 잘 안 합니다. 차선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도 악화되는 관절경을 통해서 미세 절골술이나 다발성 청골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골연골 이식술을 하려면 전통적으로 거골 골연골 병변이 이 내과 안쪽이나 외과 안쪽에 많은데요. 이걸 부러뜨려야 돼. 여기에 있으면 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내과를 부러뜨리거나 여기에 있으면 이 전과를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탕탕 쳐서, 탕정 같은 걸로 쳐서 부러뜨리면 딱 걸리면 얘가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무릎이나 거골에서 뗀 자가 골연골을 여기다가 플러그죠. 플러그로 요렇게 생긴 자가 골연골을 여기다 이제 박아 넣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두껍고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 걸 박아 넣고 다시 부러뜨린 거를 내고정해 놓는 거죠. 즉 이 내과나 이 전과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야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뼈를 다시 내고정하는,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이나 거골에서 뼈를 한번 채취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무릎에서 수술할 때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째서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 연골을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부러뜨린 뼈를 내고정해서 골절을 유합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이 미세 골절술이나 다발술 청골술보다는 몇 배 더 커요. 수술 시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 골절술 및 다발술 청골술으로 효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먼저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재발하고
뭐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차선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 절개를 통하여 족관절 내과 또는 전과 절골술 후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자가골 연골을 여기다가 이식을 하고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이 뼈를 내과 및 또는 전과를 나사봇 같은 걸로 다시 고정해서 내고정술을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납니다. 그러면 연부조직 봉합을 하죠. 그래서 내과 또는 전과 절골 시행 부위의 부분적인 통증으로 남을 수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를 부러뜨렸으니까요. 그래서 발목 접질렀을 때 뼈 부러지잖아요.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술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피부를 절개창 부위, 즉 이제 째서 해야 되거든요.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절개창 부위 이상관각이나 둔각이 남을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가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미세 절골술 또는 다발설 청골술 수술을 받을 것이냐 또는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받을 것이냐죠. 대부분 80-90% 환자는 이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수술을 이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도 준비해야 되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 무릎이나 거골 등의 다른 부위에서 자가골 연골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보시면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아문 후에 간헐적인 마사지 등 수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상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관절경 이게 작가늣게 표시해 놓은 거 여기다 작가늣게 표시해 놓은 게 여기 이제 관절경 흉터예요. 이걸로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데 상처 아물면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셔야 돼요. 상처 이렇게 마사지 한두 달 정도는 그래야지 멍울이 좀 일찍 풀리고 유착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3일간 뼈 수술만큼 아픈 통증이 있어요. 활액막 절제술이 그래요.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 후에 통증 조절 약을 드리거든요. 가끔 이제 안 하신다는 분이 계시요. 왜냐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니까 이거 알고 계시고요. 미세 골절술 다발성 청공술을 할 경우에는 3주에서 4주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명드렸죠. 피를 내고 거기에서 피떡이 지고 그게 섬유화가 돼서 연골로 변하는데 이때 막 자꾸 디디면 그게 착상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4주 최소한 체중 디디면 안 되고 그런데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할 경우는 4주에서 6주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골 나름도 골 연골도 착상도 중요한데 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러뜨렸잖아요. 그냥 부러뜨린 것보다 우리가 억지로 부러뜨린 뼈가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주 이상은 딛는 거를 좀 자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2에서 4주간 반깁스나 통깁스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깁스 하다가 환자분이 불안하면 이렇게 팔자형 통깁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런 식으로 통깁스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기능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 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빡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쯤에서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인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혈증, 아이고, 저게 이렇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 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동맥에,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 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지 및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많아지고. 특히 이제 전신 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하태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 질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는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심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이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의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예,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이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이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